마무리는 또 전략 시간이기 때문에 전략을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두 꼭지로 나눠서 전략을 짰어요. 자, 첫 번째는 시황과 관련된 부분인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지를 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방법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전자산 추이를 보시는 것이 시장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의 뭐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다 위험 선호 현상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위험 선호 현상이 약해졌으면 반대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부분이 언제 꺾이는지를 봐야 돼요. 그때가 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시기가 될 겁니다. 글로벌적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뭐죠? 금입니다. 금. 최근에 보시면 금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기도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올라가는 게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가격이 계속해서 온스당 뭐 계속해서 그 2000달러까지 뭐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금가격이 꺾이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먼저 반등하고 금가격이 꺾일까요? 금가격이 먼저 꺾이고 시장이 반등할까요? 금가격이 먼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가격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환율. 중요하죠? 달러가 계속 강하다는 건 뭐예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겠네요. 자, 첫 번째는 뭐죠? 금가격의 하향 안정. 두 번째는 뭐죠? 환율의 안정. 이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난다면 그때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되는 그 시기를 노려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중요한 것, 금가격과 환율의 안정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되고, 하나 더 첨언하면 이제 에너지 가격 추이를 보시는 것도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유가 볼 수 있겠죠. WTI 기준입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지류,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 두바이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주요 원유로 보는데, 세계 시장에서는 WTI의 거래가 활발하고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WTI를 보시면 돼요. 지금 배럴당 거의 100달러 선에 육박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주가 반등이 아마 나오기 힘들 겁니다. 유가도 좀 꺾여야 돼요. 네, 유가가 좀 완만하게 꺾이는 모습까지 나와야 시장이 반등하겠죠. 유가, 환율, 금가격 다 꺾이면 그때는 정말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약해진다라는 의미로 보셔도 관계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늘리는 시기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지는 시기다. 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네, 실적주를 좀 보자. 이게 실적이라는 게 진짜 어디서도 빼놓을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실적 좋은 놈 사는 게 진짜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실적 좋은데 하락한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지는 시점에서 매수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IT 대형주가 있어요. 아까 제가 시황에서는 내수주를 좀 많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수출주 중에서도 IT 대형주는 네, 쌉니다. 실적 대비해서요.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아까 제가 한국콜마 PER 12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종목군도 PER 한 12배 정도 돼요. 많이 싸요. 그래서 올해도 반도체 업종, IT 업종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요. 삼성전자나 뭐 삼성전기, IT 대형주 이런 종목군들 하락할 때 모아가시는 전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앤런 여기까지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또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또 복습하시고 많이 또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또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 저의 시황과 교육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저와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업황 관련, 이슈 관련, 그리고 교육 관련된 많은 자료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실력 향상하셔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지 않는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제시해 드릴게요.